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차영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 법률 팀장입니다. 네, 158화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보니까 4월 30일 날 네네. 찍고 더 이상 안 찍었더라고요. 네. 열흘 좀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팀장님 방에서, 네, 여기 또 오붓하게 앉아가지고, 네, 뒤에 아주 예쁜 귀여운 피규어, 저걸 뭐라 그러죠? 피규어라고 하냐? 이쪽에 있는 거? 네. 이쪽에 있는 거. 네, 귀엽네요. 네, 아무튼, 아기자기합니다. 네. 158화에서, 이게 미남이 계속 날 괴롭혀. 네. 이제 미혼 남성. 네. 이 사람이 날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네네.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를 네네.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취미로 골프를 배우고 있었는데 강사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고민하던 차에 저의 아는 지인의 소개로 30대 강사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께 골프를 배우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제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대시를 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구애를 하면서 제 마음이 흔들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남을 가지는 동안 제가 점점 좋아져 자신 스스로 괴로운 것인지 계속해서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자고 닥달을 했고 나날이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집 앞으로 찾아와서 제가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자기가 여자친구 집 앞에 못 오는 존재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제 뺨을 세 차례 정도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무섭고 안될것 같아 그만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알리겠다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남편 회사에도 알리겠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알리겠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알리겠다 등 수많은 말로 저를 협박했고 제가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달래도 보고 화를 내보았는데 그때마다 폭력과 폭언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심지어 강제로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남편에게 이야기도 해볼까 했는데 정말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것이 잘못이겠죠?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남편이 알게 되겠죠. 저는 너무 괴롭고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우,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일단은 만난 것은 잘못이죠. 그쵸. 네, 잘못은 맞는데 네. 이렇게 이제 미남이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정말 예의가 없고 젠틀하지가 않네요, 이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내 남편이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경찰이 내 남편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집으로 뭔가 통지서가 날아올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들킬 위험이 있긴 하죠. 그래도 이런 거는 일단은 남편분에게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왜뭐 나를 안 바라봐 이러면서 이제 막 살인까지 이어지고 데이트 폭력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막 20대 뭐 어린애들이 막 일어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예전에 포항인가요? 거기서도 왜그 내연녀를 그 남자가 죽였습니다. 그거 한번 기사 본거 있을 텐데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40대 주부면은 아직도 한창이죠. 한창이니까 지금 이거 여기서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크게 이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알리는 게 너무나도 걱정된다 그러면은 변호인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뭐 송달 영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사무실로 좀 돌려놓으면은 집으로 연락이 안 갑니다. 연락이 안 가고 미남을 처벌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참 보면은 너무나도 좀 어이가 없는 게 협박죄로 뭐로 이제 그 고소를 해야 되냐 했을 때 협박죄인데요. 협박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뭐 폭행도 있죠. 뺨을 세 차례 정도 때렸다 이런 것도 때린 걸 어떻게 입증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맞은 즉시 일단은 좀 사진도 좀 찍어놓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뭐그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 같은 것도 하나 떼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 떼줄 겁니다. 이거 뺨 맞은 거는 이게 뭐 외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간곡히 부탁을 하면은 이게 뭐 수사기관 제출용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주 정도
뭐 뺨 뭐 상해 뭐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뺨을 맞았다고 한다. 뭐 상기 내원했던 뭐 그 환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적어주거든요. 그거라도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주장을 좀 더 입증하기 쉬워요. 그러고 나서 그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죠. 고소장을 작성을 할 때는 좀 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좀 스무스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분명히 이제 피고소인 같은 경우는 미남은 부인할 거란 말이에요. 나 그런 적 없다. 그때를 좀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말고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오히려 그 우리 피고가 협박을 했다고 그 재판까지 가가지고 벌금을 받은 사안이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를 고소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느 카페에다 글도 썼습니다. 그때 캡처해서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뭐 피고의 이제 피고인의 변호사는 뭐 츠흐그르 변호사예요. 뭐 츠땡땡땡 변호사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 굉장히 그랬던 분이 계시는데 아 그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은 반대죠. 반대인데 뭐 이 정도까지 협박은 아니었어요. 이 정도까지 협박은 아니고 그냥 아들에게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협박을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협박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 심하죠. 이게 미남이 더 이상 이제 이런 이제 일탈 행위라든지 이런 협박, 폭행 또는 뭐 상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못하도록 빨리 경찰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제 많은 피고분들이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 또는 뭐 원고가 될 분도 있죠. 만약에 미남이 아니라 만약에 기남이었을 때 원고 이제 어떤 여성분이 자기한테 어떤 협박을 하든지 때리는 거 이런 걸 다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 뭐 바람을 핀 거는 바람을 핀 건데 그래도 이런 거는 형사법적으로 다 처벌이 가능한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뭔가 우리도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해야지 대응을 안 하면은 나중에 쌓여가지고 나중에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경우가 간혹가다가 발생을 해요. 그런 이제 의뢰인분들 몇 번 봤으니까 이런 거를 좀 당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형사소송 절차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따로 특집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일 하는 미남은 진짜 나중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저희랑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날 괴롭히는 뭐 미혼 남성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렸고요. 네네. 또 벌써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는데 다음 화는 그 상간제소송 피고에게 필요한 세 가지로 좀 줄여가지고 좀 네. 압축을 해달라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네. 저도 지금 반팔일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정장을 입고 다니는데 이제 촬영 때 반팔을 한번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즐겁게 좀 다니시고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오늘, 지금까지 네 오늘은 손 닦으란 말 안 하시네요. 아, 네 코로나 그러네요. 열심히 손 닦으셔야 됩니다. 저 진짜 손이 텄어요. 터가지고 진짜 여기 막 물집 잡힐 정도로 맨날 씻고 있습니다. 맨날 씻고 있고 저 하루에 한 샤워 한 세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세 번 아침에 나갈 때 한 번 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었을 때 또 한 번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하고 오히려 네. 피부에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좀 그런 면이 있긴 해도 그래도 좀 상황이 상황인 만큼 뭐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영상의 길이가 너무 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얼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9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남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